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골에, 영하권을 이렇게 오르내리는데, 아침에 이 시골에서 일을 하려면은, 이 화목난로에 불을 지피면은, 일을 하기가 아주 그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마침 집 주변에 오래된 나무도 많고 해가지고, 저걸 빨리빨리 좀 이렇게, 화목난로에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나중에 많이 추울 때 떼고, 지금은 집 주변에 있는 굴러다니는 이런 거 갖다가 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화목난로에 불타고 남은 재는 채소밭에 그 훌륭한 거름이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복 많은 도깨비 산골의 하루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어느 누가 뭐 이렇게 대신 해줄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저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몸을 놀리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적당한 운동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밭에다가 연탄재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은 그 봄에 농사 지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캐고 난 다음에 나오는 재는 그 일종의 거름인데, 이제 물이 제대로 내려가네. 물 내려간 소리가 구르르르 나네. 물 잘 내려간 소리가 들리죠? 여분의 물이 이쪽으로 흘러 내려가지 않으면은 물이 잘 집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리 물이 많이 허수로 샜는데 지금은 약간만 이렇게 보이는 정도로 물이 집으로 다 거의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자, 여 앞에 보시면은 몇 년 전에 제가 산에서 이렇게 끊어놨던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미처 다 이렇게 불에다 떼지 못하고 굴러댕기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빨리 올래내로 이거 저 불에 태우지 않으면은 이제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자, 이걸 다 꺼내가지고 오늘 저기 이 빠개고 꺼내고 해가지고 여기 봄에 나물이 많이, 산나물이 많이 나오도록 막 이렇게 저 자리를 비울 그럴 생각입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올 나무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무를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나무가 오래되면은 이 화력 자체도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물에 넣어봐야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자, 아침에 산골에 연탄을 데려다 놓고 화목난로에 불을 피우고 원래 해야 할 제가 집에서 쉬는 날에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골은 이미 날씨가 쌀쌀해졌기 때문에 굴러 다니는 여러 가지 집 주변에 나무를 갖다 이렇게 좀 불을 지피고 일을 하면은 훨씬 일하기가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건강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